안녕하세요, 라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투원투 미스 올림피아 챔피언 데런 런스퍼드가 알려주는 최고의 가슴 웃는 루틴과 팁들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종목은 케이블 플라이를 사용해서 흉근에 최대한의 혈류를 전달하며 충분한 웜업을 진행해준다고 합니다. 고중량 복합까지 종목들을 진행하기 이전에 이렇게 단일관절 종목들을 사용해서 타깃 부위를 데워주는 것을 선호한다고 하네요. 오늘 가장 핵심적으로 꼭 진행하고자 하는 종목은 바로 플랫 덤벨 프레스라고 합니다. 완전히 플랫한 각도로 진행하게 되면 종종 불편할 때가 있기 때문에 봐서 약간 인클라이너로 진행할지 아니면 플랫으로 진행할지 결정해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리 예고된 것처럼 두 번째 종목은 플랫 덤벨 프레스를 진행해주었다고 합니다. 플랫 각도가 약간 불편했는지 약간 인클라인 각도를 준 상태로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 플랫 프레스의 경우에는 바벨로 진행하고 덤벨 프레스는 한 칸만 높여서 15도 내외의 각도로 진행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점차 중량 올려가며 중량감 있게 탑 세트들을 진행해준다고 하네요. 세 번째 종목은 머신 체스 프레스를 진행해준다고 합니다. 원래는 딥스를 사용해서 가슴 하부를 털어줄 예정이었지만 현재 오늘 함께 운동을 진행하는 운동 파트너가 이전에 가슴 근육 파열을 겪었었던 적이 있어 딥스 동작 진행에 무리가 있기 때문에 대체 종목으로 디클라인 프레스 머신을 진행해 주었다고 합니다. 딥스도 좋지만 해당 머신도 자기 질이기 때문에 크게 상관 안 하고 중량감 있게 털어 주었다고 하네요. 구독자분들도 어떠한 이유로든 운동 루틴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대체 종목을 찾아 운동을 연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목들을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종 내가 사용하려던 기구나 머신을 누가 사용하고 있을 때 그냥 서서 멍하니 기다리기만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지 마시고 바로 대체 종목을 찾아 진행하시거나 해당 부위의 근육연계가 활성화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간단한 동작들이라도 사용해가며 기다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종목 진행 후반부에는 원암 프레스를 활용하여 좀 더 집중감 있게 가슴 근육의 수축과 이완 자극을 충분히 느끼며 펌핑감을 극대화시켜준다고 하네요. 네 번째 종목은 체스트 팩트 플라이를 진행해준다고 합니다. 굉장히 넓은 이완 가동 범위를 사용하여 흉근을 늘려주는 것을 볼 수 있죠. 세트 후반부에는 저렇게 강제 이완 자극을 사용해서 흉근을 찢어주며 마무리해준다고 합니다. 하니 웬보드의 선수답게 쉬는 시간 중간중간 FS7 스타일로 포징을 잡아주며 가슴 근육을 쥐어짜주는 것을 볼 수 있죠. 세트 종료 후 양손을 동시에 저렇게 놓아주게 되면 특히 어깨 관절의 가동 범위가 안 좋으신 분들의 경우 어깨 관절과 주변 근육이 놀라거나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동작 진행 후 그립을 놓아줄 때에는 한쪽씩 놓아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종목은 인클라인 머신 프레스를 사용하여 가슴 상부를 위주로 털어준다고 합니다. 평소라면 더 높은 중량을 사용하여 해당 종목을 진행해줄 수 있지만 현재 가슴 운동 가장 후반부이다 보니 가슴 근육이 너무 털려서 저중량 고반복으로 진행하며 털어주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은 스탠딩 케이블 플라이를 사용하여 가슴 운동을 마무리해준다고 하네요. 가슴 상부를 위주로 수축작을 전달해주기 위해서 수축 포인트를 평소보다 높게 가져가주는 것을 볼 수 있죠. 영상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혹시 데런 런스퍼드의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데런 런스퍼드를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득근하세요.